2019년도에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된 연예인을 꼽아봐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트롯 가수 송가인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미스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 그대로 전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송가인 양.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아이돌이 나오는 음악 방송에까지 출연을 해서 트롯을 가지고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철저하게 무명의 시절을 보냈답니다. 보통 이 무명 가수들은 혼자 커다란 가방을 메고 의상 가방 같은 걸 자기가 메고 매니저 없이 혼자 행사장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뛰어다닙니다. 대기실도 없어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겨울에 추운데 히터 하나 없이 차가운 곳에서 대기하면서 온몸으로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무대 공포증도 생기고 또 생계를 위해서 비녀를 만들어서 팔면서까지 가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답니다. 원래 이 송가인 양은 판소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던 국악 인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중가수로 전향을 했는데 잘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수없이 좌절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안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하다가 안 되면 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꿈을 접고 포기할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한 번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더욱더 연습에 매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그 무명의 고달픈 시절을 지내면서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습에 연습을 하면서 말 그대로 칼을 갈며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 국민에게 선보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일약 스타가 되었어요. 무엇이 그녀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무명의 상황이 10년 동안 똑같이 있었지만 그녀는 때를 기다리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나에게 온다면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자기가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 놓은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선택을 받습니다. 깨끗이 준비된 그릇이 언제라도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가정, 그 인생을 언제 쓰시느냐, 누구를 쓰시느냐,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무나 하나 딱 찍어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칙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 준비된 사람,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준비되어서 내가 너를 써도 되겠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역사 속에. 근데 이 다니엘이 왜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 한복판에서 쓰임을 받게 되느냐? 그 이유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향하여 수없이 도전할 때 이 다니엘이 그 목표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이 다 여러분 유한한데, 우리의 인생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인생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젊으면 젊을수록 또는 나이가 먹어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는 것이 목표가 되시고 도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귀족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가 10대 때 정확하지 나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12살에서 15살쯤 됐을 때 주전 605년에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바빌론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거대한 제국을 꿈꾸면서 각 나라마다 아주 젊고 똑똑한 인재들을 나라로 끌고 가서 엘리트 양성을 이유로 많은 포로들을 각 나라에서 끌고 갑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으로 이런 정책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10대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를 놓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아무리 그곳에서 많은 것을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어린 마음에 밤마다 얼마나 울면서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하고 집이 그리웠겠어요. 그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남의 나라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울 수만 없다. 우리가 비록 남의 나라에 끌려왔지만 우리가 잘해야 우리 민족과 하나님이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악착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로 그 엘리트 교육에서 살아남아서 제국 곳곳에서 끌려온 젊은 인재들 중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해지게 되고 왕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점 성장해 갑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의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생생하고 말 그대로 너무나 리얼한데 뒤숭숭한 꿈이었어요. 꿈을 꾸고 났는데 이 꿈이 너무 생생한데 이 꿈이 뭔가 자기한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 자기 옆에 있는 점술과 무당, 역술인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놓습니다. 옛날 왕들은 신의 계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반드시 점술가, 무당, 역술인 이런 사람들을 두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뭘 자문을 받거나 묻고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다 모으는 건 이례적인데 이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불러놓고서 뜬금없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을 꿨어.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너희들 한번 알아맞혀보고 이 꿈을 해몽해봐라. 야, 너희들이 점술가고 역술가고 신하고 소통하는 사람이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다 알아맞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꿈이 어떤 뜻인지 이 꿈도 해몽해봐. 그러면서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일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인데 자기 꿈 얘기를 안 해주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봐. 그러니 점술과 역술과 무당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도 맞출 수가 없잖아요. 폭군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능력 있는 사람 불러다가 자기 꿈을 못 맞추면 또 죽이고 이렇게
정말 왕궁에서 이 폭군의 피비린내가 나는 일들이 어처구니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누군가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끌려가서 꿈을 마치지 못해서 지금 목숨을 잃게 되는데 너도 그 리스트에 후보에 있는데 머지않아 너도 차출될 것 같은데 잘 준비해라.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역술가나 점술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왕 앞에 불려가는데 갔다 오면 다 꿈을 마치지 못해 죽어나가는데 이게 이제 다니엘 차례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위기 앞에 이 두려운 상황 앞에 다니엘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볼게요. 17절 18절 2장 말씀. 다니엘이 그 친구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 명의 친구와 함께 기도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합심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자신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함께 하나의 문제를 놓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부르짖는 기도, 이게 합심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함께 부르짖고 함께 마음을 드리는 합심기도가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 돼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개인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보좌를 뜨겁게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이 다니엘이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사정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 다른 지혜가나 법률가나 다른 정치가를 찾아가서 로비를 하거나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이 문제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따라합시다. 이전에 받은 은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위기를 만나자 자기들의 기억 속에 과거에 어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지금과 같은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이 문제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들이 바벨론에 처음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어릴 때 바벨론 왕궁에 딱 끌려오자마자 이 여러 제국에서 끌려온 아이들한테 왕궁에서 뭘 주느냐? 왕이 하사한 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만 먹게 합니다. 이건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너희 나라 왕의 백성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왕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왕이 주는 옷을 입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뭘 훈련받았느냐? 율법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기로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에는 율법에서 금하는 고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우상에게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이 왕가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오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뒤에 지급되는 음식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상관에게 찾아가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열흘 동안 우리 식으로 물과 채소만 먹은 다음에 열흘이 지나서 왕이 주는 고기를 먹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채식과 물만 먹은 우리들하고 건강 상태를 비교해서 만약에 우리의 건강 상태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처벌을 받겠다. 그리고 열흘을 자기들 식으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를 먹고 열흘 뒤에 비교를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건강 상태가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힘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작은 것을 먹고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도록 지켜주셨겠죠. 이때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잊을 수 없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들이 뭘 깨닫느냐? 아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아무리 세상 권력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게 하는구나. 그 무서운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어겨도, 그 무서운 권력을 어겨도, 그 무서운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도, 다수가 가는 길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을 기억한 네 사람은 지금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도 우리가 그 위기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지금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잊지 않고 여전히 그 은혜가 지금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그날 밤에, 다니엘 2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과 이런 것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너희 그 바벨론의 왕이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끔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보는 눈앞에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주신 환상이 필요해요.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우리 현실을 보면 막막하잖아요.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과 환상을 주시면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의 현실을 넘게 하시려고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꿈과 환상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현실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환상이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서 그 다음날 왕에게 찾아가서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 꿈 해몽을 너무나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꿈을 마치고 당신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자꾸 하나님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정확히 마치고
그 꿈 해몽도 자기가 납득이 되도록 너무너무 아주 정결하게 정리하는 이 다니엘을 인재로 등용하고 싶어서 왕이 총리로 발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친구들도 중요한 요직에 갖다 자리를 다 배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그 무시무시한 한 시대의 최고의 폭군이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더니 위기가 역전이 되고 위기가 멋진 전도의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내 인생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났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주저앉고 원망하라고 그 상황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절망하면 그때는 아 그래 지금처럼 어려울 때 아니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지. 그때처럼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내가 받은 과거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정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땐가부터 내 가슴이 그 뜨거웠던 가슴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 그때 그 희열이 사라진 분이 있다면 그때 그 감격과 고백이 다시 여러분 가슴 속에, 신앙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추억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틈나는 대로 자꾸 이게 드러내야 돼. 이래서 이 좋은 신앙의 습관 중에 하나는 자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내 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절망적일 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위기였을 때,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에 임해서 내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노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고백함으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대단한 바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직에서 탄탄대로를 걷는 최고의 권력자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되는 듯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또 다른 위기가 한 번 더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점점점 나라가 강해지고 제국이 커지니까 자꾸 주변에서 자기를 부추기는 사람들, 뭐 왕 당신은 태양이십니다, 당신이 절대자입니다, 이 세상 어떤 신도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자꾸 부채질을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점점점점 교만해져서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온 나라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저 두라라고 하는 평원에다가 큰 내가 원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온 백성들이 와서 절을 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다니엘이 꿈 해몽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던 이 왕이 어떻게 중간에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온 백성들이 절을 하라고 이런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은, 믿음은 귀로만 하나님을 듣는 것으로 만족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신앙은요, 귀로만 들어서 생기는 믿음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좋아서 주일만 나와서 목사님 설교 매주 이렇게 들으면 처음에는 막 감동하고 좋고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귀로만 들으면 내 믿음이 어느 순간에 정체돼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귀로만 듣던 믿음에서 이 믿음이 귀로 들리는 믿음에서 언젠가 내가 내 삶에 실천되고 내 삶에 움직여질 때, 삶으로 나타날 때, 삶의 열매가 있을 때 그게 진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아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했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명령하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어요? 높이가 27m, 넓이가 2.7m 이런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제국의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요. 관리들을. 그리고 이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여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웅장한 음악이 쫙 울리면 왕이 맨 앞에 서고 모든 관리들이 뒤에 쫙 서가지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웅장한 음악이 쫙 울리고 왕이 이제 앞에서 낙성식에 참여해가지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잠시 뒤에 왕에게 보고서 하나가 올라오는데 이 거룩한 낙성식에 왕도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는 관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와서 끌고 와보니 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가 우상 앞에 어떻게 절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음악이 울리는데도 뻣뻣하게 서가지고 절을 안 하고 있다 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고발에 의해서 왕 앞에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딱 보니까 자기가 너무 아끼는 인재들이거든요 왕이. 그래서 이 사람들 쉽게 죽일 수 없으니까 왕이 그들에게 기회를 줘요. 다니엘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이렇게 협상하는 거예요 왕이. 야 너희들 왜 그랬어? 여기 다 보는 앞에서 그러면 어떡해? 지금이라도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우상 앞에 한 번만 딱 눈 감고 절해. 그러면 너희들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너희들 살려줄 수 있으니까 딱 한 번만 여기다 절하고 그리고 나가라. 자,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고 하는 말에 이게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눈 딱 감고, 딱 감고 딱 한 번만 모른 척하고 해라. 근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하느냐?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세 친구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딱 한 번일지라도, 왕이 말하는 딱 한 번만이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을지라도 그 딱 한 번이 잘못된 길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그들 앞에 분노한 왕은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풀무불은요, 용광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뜨거운 온도로 용광로처럼 펄펄 끓는 곳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모든 관리들 앞에서 내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인간의 잔혹성. 인간이 여러분 잔혹하면 얼마나 잔혹한가에 대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사람을 잔인하게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게 인간의 잔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펄펄 끓는 풀무불에 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잠시 뒤에 세 명을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분명히 집어넣은 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타 죽지 않고 네 사람이 풀무불에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한 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렇게 목사님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하네.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내가 지어낸 얘기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론이나 상식이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세 명을 집어넣는데 네 명이 풀무불 속에서 걷더라. 그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오신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이 대목 앞에서 이 제가 원고를 쓰면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인생 최악의 풀무불처럼 용광로처럼 내가 가장 무섭고 두렵고 어렵고 힘든 삶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곳에 내던져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 같은 곳에 들어가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곳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나와 함께 거닐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용광로에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아무도 꺼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그 풀무불을 거닐며 나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그죠? 내가 어둠 속에 고난 속에 풀무불을 사막 한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은 함께 계셔. 이 보여지는 현상 앞에 너무 놀란 왕과 신하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스스로 이걸 다 목격하고 다니엘 3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정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너희 믿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지켜주시는구나.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록 왕을 인정하도록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성경이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자리는 왕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만든 자리였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을 높이시는 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딱 한 번만을 이겨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살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거 내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지키시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시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가정을 지키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 청춘을 바쳐서 일궈온 내 삶의 터전,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청춘을 다 바쳐서, 내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그거와 싸우시잖아요. 다 우리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지키는 가치가 있어요. 이 세 친구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믿음과 신앙을 지킨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세 친구처럼 우리가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내 목숨을 바쳐 지키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놓고 내 생명을 걸고 이 믿음을 딱 한 번만이라도 내가 사단의 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만일지라도 이게 딱 한 번이라고 유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 믿음의 전투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진로를 정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겠다고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뭘 기대하는 줄 알아요? 남들은 딱 한 번만 빠져, 딱 한 번만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유혹에 수 없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 딱 한 번, 그것도 안 됩니다. 딱 한 번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한 시대 더 크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수 있어요. 저 융통성 없는 예수쟁이들, 남들 다 하는데 야, 그 딱 한 번만 눈 감고 그렇게 모른 척하라는데 넌 왜 그렇게 옹고집을 부리고 왜 혼자 너 혼자 그렇게 잘났고 너 혼자 그렇게 고지식하냐, 그리고 우리를 비웃고 따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에게 더 비참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목숨 걸고 그 딱 한 번의 유혹을 거절하고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보다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서든지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시대에 너무나 많은 76억의 인구가 있는데 아무나 다 쓰시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만 쓰세요. 우리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총을, 응답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가 받은 축복이, 내가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감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때의 그 감격과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지탱하게 하는 사람, 그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세상 일이 많지만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을 놓고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한 시대 하나님의 영웅으로 들어 쓰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거대한 세상 한복판에서 중심이 되고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슴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